다녀와서 먼저 구글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시야가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안 좋네. 시야 안 좋네. 저희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저희 사장님이랑 해녀분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철? 그때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오, 성게다, 성게다, 성게다. 지금 성게만 제철인가요? 성게가 지금 제철. 번개랑 성게. 근데 올라오는 것도 저렇게 빠르게 올라와도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숨 막히니까 빨리 올라와야 돼. 신기한 답변이네. 이번에 좀 더 깊이. 저 수심 몇 미터예요, 지금? 저게 보통 10미터? 수심 10미터? 오, 안 보여. 점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오르니까 가해 해초들이 다 녹아서 해산물들이 다 깊은 곳에 내려가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수심을 깊게 타야 해산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잡았어. 힘들어. 숨을 빨리 급하게 산소랑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숨빗소리라고 하거든요. 이름 예쁘다. 저렇게 몇 번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에서 200번 정도 가요. 200번이요? 네.